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 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 그 레슨 받는 회원이 저한테 에이킥을 잘 배우고 나서 승률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도 동호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뭐 지적과 쓴소리를 듣고 포기할 뻔 하다가 아, 결국에는 제가 지도한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더니 승률이 팍팍 오르고 입상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또는 보통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에 대해서 공이 바운드 되든 뭐 다이렉트를 차든 간에 공을 약간 좌측에 두고 찍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한번 쳐볼게요. 좌측에 두고 바로 나오죠. 이렇게 쉬운데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거니와 또는 이렇게 에이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은 공이 이렇게 빠지면 찰 수가 없어요. 왜? 공이 이렇게 올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나는 벌써 뒤집었는데 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치하고 네트에 걸리고 공을 못 차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차기를 하게 되면 정석적인 게 있어요. 정석적인 것은 실수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좌측에 두고 뒤집어서 차는 거는 좋긴 한데 이러한 연습 때문에 모션이 망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확률적으로 인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자, 세팅을 좀 해볼게요. 기가 막히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에 떴는데 보통 이제 동호회나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보다 이쪽에 서야 된다. 그래서 디딤발을 공쪽 가는 방향을 열고 뒤집어서 차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이렇게 훈련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한두 개는 빵 찍어서 와 대박이다. 근데 딱 떴는데 약간 모자랐어. 네트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세터한테 더 날려. 모자르잖아. 그 세터가 넘어갔어 또. 그러면 야볼 넘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항상 이 세터와 마주 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주 본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볼이 만약에, 이렇게 마주 봤는데, 마주 보면 장점은, 절로 빠지는 공, 여기, 여기, 내 선상, 여기, 옆까지는 좋은데, 저 뒤로 넘어가면은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세터가 띄우는데 갑자기 볼이 일로 오잖아요? 더 베스트한 겁니다. 더 베스트한 거. 보세요. 여기, 여기는 찰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볼이 일로 간다? 왼발만 틀고 차면은 딱 스윙 반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거리가 더 많이 나고, 이렇게 세팅하는 최강부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최강부 선수들은 날릴 때 이렇게 공격수 옆에 이렇게 벌써 에이킥샷 이렇게 돌지 않아요. 근데 바운드 하면은 일로 와서 이렇게 차라라고 많이 알려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볼이 자 약간 모자르게 뜰 때도 있고 공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은 공이 좀 탄력이 좋으면 여기까지 올 것이고, 공에 탄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건데, 이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공은 다 달라요. 메이커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저는 그냥 이렇게 아무 공이나 넣어서 쳐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좌측에 두고 차는 거는 똑같은 공에 똑같은 바람, 그리고 똑같은 높이와 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훈련이 됩니까? 자, 요렇게. 얘는 어디 뜰까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아까는 여기 있는데 지금 좀더더 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낫소공. 자, 어디 뜰까? 얘는 조금 낮게 깊숙이 갔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이 좀 덜 나왔고, 두 번째는 비거리는 좀 나왔지만 각도 별로였고, 세 번째는 낮았지만 약간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깊은 각이 나왔네요. 무조건 공을 좌측에 둔다고 해서 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조금 모자랐을 때나 몸에 붙었을 때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홍관장이 정석적인 발차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 또 올려놔. 자, 자, 너무 좋은데요? 이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낫소공. 좀 바람이 좀 없는 것 같고. 바람이 좀 없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바람 없으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세터를 살짝 바라보면서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더 실수를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찬 것 중에 실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동 반사적으로 볼이 좀 낮으면은 저는 이렇게 나오겠더라고. 이 훈련 하다 보면은 좀 낮으면 어차피 찰 수 없으니까 여기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좀 해볼게요. 자, 자, 오버 아닙니다. 깊은 각이 나왔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볼이 조금 잡혔어. 조금 지금은 세팅이 요 세팅인데 조금 요 세팅이야. 약간 모자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돌아섰으면은 공을 찰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렇게도 찰 수 있어요. 좀 모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구독자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지금 실력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우리 회원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겨주셨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내 생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홍관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제일 빨리 는다 이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빨리 느는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나도 연구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금방 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래서 이 머신을 통해서 공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뜨는 거 보니까 다 달랐어. 근데 제가 쓰는 자세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공 떴을 때 오른발 일로 오고 이거 하지 마시고 별로 안 좋아요. 예. 이렇게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열어주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A킥이 엄청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 잘 듣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